자주 꺾어줬어야 되는데 자주 들르지 못하는 바람에 고사리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다 펴버렸어요. 몇번 꺾지도 못했는데 아 너무 빨리 자라버렸네. 아마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때 순식간에 자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중에서도 어디 난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. 한발 늦었어요. 야, 정말 고사리들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. 비가 오기 전에 얼른 꺾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? 짠, 찾았어요. 드디어 하나 발견. 해볼까? 진짜 꺾어주시고. 자, 요 친구도 아직 펴지 않아서 데려가야겠어요. 자, 그래도 제법 찾다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. 어디 보자. 어디 또 있을까? 여기도 있네. 꺾어주시고. 여기는 아니다. 펴버렸네. 근데, 오,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제법 있어요. 텃밭에 풀나지 말라고 그 용도를 위해서 고사를 심었더니 2년째부터는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빨리 자랐어. 아쉽다. 좀더 찾아보고, 여기도 있다. 찾았어. 보이시나요? 여기? 톡 꺾어주시고. 또 있다. 여기도 있다. 여기도 꺾어주시고. 여기도 있네. 무슨 고사리들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꺾어주고 다음에 와서 또나 있는 게 있으면 꺾어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쌓다 보면은 고사리가 제법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녀석은 꺾어야 돼. 말해야 돼. 애매하네. 꺾어줄까? 자, 하고. 아, 또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. 여기까지만. 여기도 있다. 자, 오늘은. 이건 어떻게 하지? 다음 올 때는 펴버릴 것 같은데 꺾어 갈래요. 여기도 숨었어. 여기도 하고. 여기도 있었네. 와, 고개를 숙여 보니까 집어 많이 있어요. 여기도 있었네. 땅속 여기 바닥을 잘 봐야 할것 같아. 바닥을 보면 마치 정글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고사리 이만큼 오늘 꺾었어요. 끝.